네, 안녕하세요. 골수 FA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휴일로 휴장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양지수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최근 3,200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낙폭을 살짝 더 키우면서 현재 0.6%대 낙폭으로 3,18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1,158원선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국인이 1,4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1,000억 원 이상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소폭의 조정 이어지면서 현재 0.0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5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같은 포지션의 수급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은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최근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2차전지주들이 오늘 다시 이번 주 들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또 국내와 해외 할 것 없이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차가 2035년부터 유럽에서 친환경차만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밖에 GM과 벤츠, 볼보 등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친환경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스프레드의 개선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오늘 이어지는 반면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주 쪽이 오늘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200선, 코스닥이 1,050선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은 많은 섹터들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좀 휴장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미없는 장사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뭔가 시장이 뭔가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부족할 정도로 0.5% 안쪽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뭐 결국 종가로는 뭐 0.1%도 안 움직이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장의 이제 상승이다 또는 상승이 끝났다 하락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언을 좀 하기가 뭐 예언은 원래 힘들지만 예측 자체가 지금 하기 힘든 상황에 좀 들어와 있고요. 뭐 오늘 시작을 보면은 뭐 2차 전지 소재가 일단 제일 강합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서도 뭐 NNF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코스모 계열사들이라든지 밀진이라든지 신흥 SEC 같은 전기차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소재는 어제도 뭐 새롭게 뭐 뉴스가 뭔가 좀 소재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요.
뭔가 전기차 업종 내에서도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니까 전기차 업종 내에서도 뭐 소재냐 아니면 장비냐 완성이 좀 돌아가면서 수급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지난달도 아니고 사실 최근 몇 개월간은 계속 좋았었는데 이 좋은 수급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래서 이번 저번처럼 쉴 때 한 번 정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움직였을 때 좀 세 번 정도의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 두 번째 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 또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이 그래도 안 빠지고 이 정도 있는 게 2차 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너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대부분의 수급이 좀 2차 전지 쪽에 머물고 있고 근데 또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요즘에 이런 수급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한 업종에 2차 전지라는 것은 좀 길게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은 뭔가 이게 되게 강했지만서도 이게 뭐 이틀, 3일, 4일, 5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살짝 조정받을 때 오후장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뭐 정치 테마 같은 것들은 계속 이슈가 나오니까 정치 테마주들도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뉴스도 있었던 그 기니에서 뭐 알루미늄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급등이 좀 나오잖아요. 뭔가 테마가 뭐 주도하는 테마가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뭔가 수급이 너무 2차 전지만 몰려 있고 다른 것들은 좀 약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장세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장세가 바뀌려고 그러면은 뭔가 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 계기를 삼을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 이슈를 얘기해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뭐 민감주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2차 전지 움직이는 게 아무런 자고 있났더니 2차 전지 조정 나오고 민감주들이 갑자기 가지가 않거든요.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명분이 없고 언제까지 없냐면 추석 때까지 없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FOMC가 이제 그때 21일에 있는데 또 우리나라 추석 시즌 또 그때이기 때문에. 시기상 우리나라는 추석 때까지는 대형 이벤트 없이 이런 장세, 뭔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로 시장을 끌고 가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수급은 정말 잠깐잠깐, 크게 가진 못하고 잠깐잠깐 뭐 길게 가진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장점이자 단점은, 장점은 뭔가 골고루 한 번씩 살려주긴 하고요. 단점은 그날그날 되게 심심할 수 있습니다. 내 건 되게 빠지기만 하는데 특정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또 저걸 쫓아가더니 내일은 안 갈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되게 지루하면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만 매수를 보이면서 또 할 필요는 없고 올라오는 대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추석 때까지는 좀 올라오는 대로 좀 정리하는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이벤트 없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다소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 내에서는 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2차전지 소재주들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섹터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 외의 섹터는 수급의 연속성이 좀 없는 모습입니다. 빠른 순환매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다르게 돌고 있는 흐름인데 이러한 장세가 좀 우리나라 추석 연준의 9월 FOMC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고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면서 현금화를 해놓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메리츠 화재인데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도 밀리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저희가 4월 27일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넉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상승을 50%가 넘는 상승을 해줬고 보험주도 요즘 좀 뭐 움직임 괜찮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야 될 때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을 종목을 사는 겁니다. 현재 사서 지루할 때도 있고 또 한창 흔들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 심리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수익을 못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가장 환호를 할 때가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떼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지금 이제 5일선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에서 끝내준다면은 계속 신고가를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던 자리가 나왔을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은 현재 만약에 남은 비중들은 잔량이 있으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 접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또 저희가 종목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 정도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간다, 모레 올라간다가 이거보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30%를 먹을 수 있지, 40%를 먹을 수 있지 기대 수익률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빠질 때 리스크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20일선에 깨지면 사실은 엄청나게 빠질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오늘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또 오늘 퀴즈를 풀어주시면은 저희가 장 전에 이제 미리 고수의 픽을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올라갈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일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그리고 보유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9월 7일자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참여도 또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D로 시작하는 D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이름이 좀 정말 낯선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일단은 오늘 종목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좀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꽤 큰 회사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뭐 9,000원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뭐 오늘의 뭐 시장 분위기 정도로 딱 움직이면서 0.6% 정도 하락하는 9,000원 초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자체가요, 오늘 딱히 주목받는 업종은 아닙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랑 뭐 수처리 관련 환경 사업을 하는데, 뭐 사실 환경 사업은 뭐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아니고, 네.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후공정 테스트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시세를 줬던 종목들인데, 일단 지금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시세가 좀 죽고 나서 8월 중순부터 마찬가지 시세가 조금 약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앞서서 나왔던 것들 거래들도 꽤 많고 그 앞에서 좀 큰 흐름들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이후에 반도체들이 조금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가장 좀 부지런하고 좀 가장 좀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반도체 장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뒤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주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최근은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워낙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네. 조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1선 인근에서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 DDR5 전환및 NAND 고단화로 장비 투자에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AND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를 위해서 평평하게 만들었다면은 이제 고층 빌딩 쌓듯이 이제 층을 쌓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200단도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조선 시대 초가집 이제 기와집 짓다가 이제 뭐 한 2층, 3층 짓다가 지금 뭐 100층 건물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고단화가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요즘 반도체 전쟁을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저희가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에 뭐 우주 전쟁하듯이 뭐 어디 네. 달을 누가 먼저 갔느니 하듯이 이 달을 누가 먼저 쌓았는지 이런 기술들도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강합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매출 자체도 삼성전자 해양 매출과 자회사를 통한 하이닉스 매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좀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매출 있어야 되겠죠. 주요 고객사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뒤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에 세 글자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DDR5가 차세대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 DDR5로 바꾸게 되면 이 회사에서 좀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뒤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추가적인 힌트 있을까요? 추억인 힌트요? 추가적인. 네. 추가적인 힌트요. 네, 말고요. 왜요? 저 추억 좋아하는데. 추억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추억팔이로 지금 이렇게 2년째 연명을 살고 있습니다. 추억팔 하나 더 하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네네네. 지금 이제 추억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엄정화 누님의 네. 디스코 노래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좋아하죠,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 옛날에 저희 이제 H.O.T가 불렀던 네. 땡땡 야로 끝나는 노래. 여러분들이 땡땡이야. 예, 그렇죠. 네. 아이야 네가 사는 세상에 라고 시작하는 네. 그 강렬한 비트에 그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생각하시면은 두 글자 충분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오다가 또 비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녁 때 또 비 내릴 때 소주 비가 내려서 소주 한 잔, 날이 좋아서 소주 한 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힌트 살짝 들어봤습니다. 이제 HOT의 땡땡야라는 땡땡을 이렇게 뒤에 넣어주시면 오늘의 글자도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또 오랜만에 또 메뉴판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비 오는 날 어떤 메뉴들이 좋을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적어서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54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영화금속 매수가 2,360원의 비중 8%입니다. 손절가와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영화금속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2,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가로 올라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대응하기 쉬운 게 전고점 인근에서 계속 밀리는 자리거든요. 거기를 참 목표가로 잡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테마도 엮여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현재 야당의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등 후보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보들 좀 관련 종목을 좀 이제 주시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이제 대선 후보라면 뛰었던 그분의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전고점에서 밀리는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한 3,000원 조금 안 되는 자리, 3,000원까지도 물론 돌파한 적도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전고점이라고 하면 완전 고점보다는 거기보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 없는 장사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잡아주고 밑으로 잡아주고 이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목표가는 한 2,800원 정도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물론 이번에 이제 이슈 받아가지고 뚫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고점이라는 걸 제가 이제 계속 일부는 차익시장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OX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전고점 인근에서는 이 매물을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가는지는 예측의 영역인데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와주면 뚫고 나갈 수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밀리는 거거든요.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2,8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올라왔을 때 만약에 중단 라인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평선이 모였다가 상방으로 풀려야 되는데 물렸던 중반 라인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는 짧게 한 2,000원 정도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2,8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T바이오센서 매수가 59,000원의 비중 5%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가량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45,800원, 굉장히 저점인 것 같습니다. 59,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또 매수가가 높으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추가 매수가 불가능한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 의견은 그 반대입니다. 저는 최소한 5만 원, 가장 좋은 건 한 5만 2천 원 이상을 좀 회복하는 걸 좀 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5만 원 이상일 때에는 5만 2천 원 정도가 공모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준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일단 5만 원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먼저 좀 보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 주이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데서 보유에서 풀리면서 하락하는 걸 또 사람들이 또 봤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해서 살짝 겁을 먹는 흐름들도 어제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제 나타난 매도세가 그 정도예요. 사실 뭐 ST바이오센서 바닥이 잡힌다 그러면은 9월 3일에 있었던 45,500원에서는 바닥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는 이제 그런 이슈들, 뭐 카카오뱅크 이슈들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같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공모가를 일단 탈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는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는 회복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좀 계속 빠진다, 반등을 좀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가격이 5만 6천 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30% 정도 빠지는 한 4만 4천 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비중 잠깐 줄였다가 나중에 바닥 잡히는 거 보고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4만 4천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 SEC 매수가 8만 3천 원의 비중 15%입니다. 수익 중인데 전망 어떨까요? 대응과 말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탄력이 좀 가장 또 높은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9만 원 선 터치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올라갈 때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네. 지금도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이 거든요. 이제 짧게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영화금속 같은 경우 전고점에서 일단은 자주 걸려 있는 이제 뭐 거의 약속된 듯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밀렸다가 단기 바닥을 잡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게 종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트부터 끝까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배가 오른 종목도 있고 5배가 오른 종목도 있고 2배가 오른 종목도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소위 말해서 이평선 간의 이격을 줄여주고 다시 한번 지지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현재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격이 벌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이격을 줄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격을 한번 줄이면서 단기 바닥을 만든 이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오히려 여기서 이격이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은 쭉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은 5일선 제가 이제 평소 말씀드리는데 이제 가격을 목표가로 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추세를 목표로 정하시는 게 맞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보다는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쭉 가져가시라는 말씀에서 한 3일선 정도, 왜냐면 여러분들 분봉 매매를 하시거나 분봉이나 30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3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H 굉장히 강하고 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일선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5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건설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12,500원 딱 매수가와 현재가 같은 구간입니다. 최근에는 이 해저터널 관련 이슈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평상시 같은 뭐 무난무난한 장세다라고 하면은 가져가기에 좋은 가격대에 딱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뭐 매수를 잘못했다 못 갈 종목이다라는 생각보다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이제 오르려고 하면은 무슨 이슈가 이제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그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딱히 움직여주는 흐름이 잘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라는 그 저번에 나왔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해저터널도 뭐 전라도 쪽에 전라도 서부 쪽 전라도 남부 쪽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도로 재정비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와야 할 텐데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총선거, 그러니까 지방 내에서 일어난 그 자치장 선거가 대선 때라, 그런 선거 때라고 하면은 이슈를 받을 게 분명 바로 나타날 것 같지만은 지금 이제 대선에 집중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좀 나오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모르게 갑자기 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건 맞지만은 비중 20%를 잡고 있을 때 그 부작용, 뭔가 지금 시장이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을 때요. 뭔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살 만한 종목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팔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만 좀 옮겨서 종목 교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특수건설 움직이면은 다시 그때 조금 높은 가격에도 불타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아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에 좀 그대로 뒀다가 시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지난번에 유증이 있었던 가격 한 14,000원대 일부 좀 정리를 좀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4,000원은 분할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슈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싶으시면 보유하시고요. 목표가 14,000원 제시해드렸고 절반 정도 비중 조절하셔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익 퀴즈 2차 힌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사진 힌트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자, 이름 힌트인데 아까 땡땡야도 하셨지만 저는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뭐 남녀노소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분의 글자에서 U자를 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송관님 어제 방송 보셨어요? 어제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듣긴 들었습니다. 어제 모시고 왔던 그 우리 대배우님 송동일님의 또 이니셜을 이렇게 영어로 딱 하면 한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힌트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네. 이제 뭐 고정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송동일님도 계시고 이제 아이님도 좀 높으신 친숙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유튜브 보니까 재밌는 네. 이제 오답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뭐 디스코 디즈니 디디디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디디디라고 미스터 라이언님께서 이제 써주셨는데 디디디 모르십니까? 디디디? 김혜림의 디디디라고 여기 써주신 거예요? 아 그것도 있고요. 아, 다른 노래도 있습니다. 물론 김혜림의 디디디 노래 아시나요? 아니요, 물론 디디디 모르죠. 디디디 그 네. 모르시나요? 네. 난 정말 오늘 밤 외로워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노래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그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를 했잖아요. 네? 교환수 전화를 하면 이제 어디로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돌려가지고 저기 어디 연결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디디는 이제 직통으로 전화하는 걸 디디디라 그러거든요. 아, 직통으로 전화하는 게 디디디라고요? 예. 노래 제목이 아니라? 노래도 제목도 있고 아, 노래 제목이 그게 이제 원래 그거를 네. 그게 원래는 교환수를 통하지 않고 이제 직접 그 지금은 다 전화번호가 각자 개인마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큰 이제 건물이나 이런 데만 이제 직통 전화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직통 전화라는 그래서 김혜림 씨의 디디디가 직통이다.
이거를 이제 이 느낌으로 이제 노래가 네. 나온.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 DDD라는 게 정확히 그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 뭐예요? 정의가 직통전화요. 아 직통전화. 예. 아 그거를 이제 이제 옛날에 네. 그 우리가 이제 옛날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단어.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 옛날에 나성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아, 그런 건 알아요. 이제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네. 이제 노랫말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D로 시작하는 세 글자를 써주셔가지고 오늘 추억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D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재밌는 오답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는 오답과 여러분의 주식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시면은 매일 한 분께 저희가 강연의 영상, 그것도 강연의 영상도 저희가 딱딱하게 찍지 않았습니다. 도본 앵커님과 함께 농담하고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편집하지 않고 대본 넣어놨으니까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강연의 USB 한 분, 그리고 매일 다섯 분께는 내일 오전에 장전에 볼 수 있는 종목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재밌는 오답, 또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사연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억의 힌트를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더 추억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DDD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잠깐 딴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같이 DDD, 들어주셔야죠. DDD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만히 멍. 같이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또 역사와 추억에 대한 힌트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또 오답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일단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장비주라는 점, 그리고 아이유와 또 이런 이름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잘 조성을 해서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답과 또 재미있는 사연도 괜찮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2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조일 알미늄 매수가 1,800원에 비중 25%입니다. 수익 중인데 매도해도 되나요? 더 가지고 가야 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오늘도 11% 이상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특수건설처럼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언제부터는 이제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조언을 드리는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인데 이런 종목들은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조금 중기적인 플랜을 제가 제시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조일 알미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안 팔 겁니다. 전 지금 안 팔 건데 문제는 1시간 뒤, 2시간 뒤 제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5280님 지금 현재 이 시간 뭐 11시 반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안 팔 겁니다라는 내용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30분 뒤에, 1시간 뒤에 이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갑자기 언제 오일선을 리턴할지 모르고 또 갑자기 언제 또 상한가를 갈지 모르는 현재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투자자 본인이 좀 숙련이 된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솔직히 진짜로 감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이 회사에 되게 좋은 내재 이슈를 가지고 급등했다라기보다는 오늘은 그 아프리카 기니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 뭐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뭐 알루미늄 선물이 10년 내 최고라는 거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닌데요. 일단 오늘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과하게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매도로 좀 챙겨주시는 게 초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뭐 5일선이나 11선 이틀 시에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 원자재 올라가는 것이 미국에서 조금 더 긴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금방 시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가 FOMC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또 알루미늄이나 철강주들이 또 한 번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조금 챙겨두고 좀 넉넉하게 본다는 마인드로 3분의 1 정도만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좀 단기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경기 민감주들 흐름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 매수가 82,200원에 비중 15%입니다. 연말까지 배당도 볼 겸 들어갔는데 자꾸 하락합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인데요.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KTNG는 뭐 흐름이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또 두세 달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1,300원 정도 소폭 손실 중이신데 추가 매수 이제 하락을 하면 가능할까요? 일단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 워낙 무거운 종목인데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보시면은 연말까지 배당까지 보고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랑 사실 1,000원 떨어졌거든요. 그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퍼센테이지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이제 퍼센테이지 5%도 안 되는 이제 퍼센테이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주식이 하는 거를 자체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식하다 보면은 뭐 손실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연말까지 배당을 본다고 얘기를 이미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1,000원 받았다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 맞춘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조금만 빠져도 본전을 찾기 위해서 자꾸 평단가를 내리는 습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가져가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비중만 연말까지 가져가서 배당 노리시고 주식을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식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금양 매수가 5,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이천지 소재 관련 좀 이슈가 부각이 됐네요. 최근에 6,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5,600원 살짝 손실 중이신데 매도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소재 이슈 나오니까 오늘도 좀 같이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뭐 크게 뭐 빨리 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최근 5,000원에서 6,000원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점은 연중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지금 좀 변동성이 커져 있어도 사실 가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6,500원에서 7,000원까지는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도가는 한 7,000원 조금 언저리에다가 매도가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8월 31일 때 거래가 한번 잔뜩 나오고 조정이 나와봤자 지난번에 좀 매물 때 있었던 5,400원도 좀 잘 지켜주고 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조금은 그래도 시간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제는 시간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 6,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시간 좀 두고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6,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01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인더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코로나19 전에 사서 계속 몰려 있습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좀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거의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코로나 전부터 가져오셨다면은 네. 이걸 뭐 지금 팔기는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한 이후에 아마 이제 하락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떨어졌다가 최저가에서 여러분들 주식할 때 원하시는 게 최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최고가에서 팔라 그러는 이제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최저가가 어디가 최저가입니까? 오늘이 최저가인지 내일 최저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찍고 올라올 때 사는 게 맞고 팔 때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사니까 오히려 손실 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저가에 사거나 최고가에 파거나 이런 욕심보다는 최대한 추세를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외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대가 물론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매물대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더 갖고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급락을 준 이후에 지금 2020년부터 현재 지금 1년이 뭡니까? 거의 뭐 2년 가까이 저점 한 6,500원대는 깨지지 않고 이후에선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횡보가 길고 오랫동안 힘을 모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을 쏘면 생각보다도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한 4바닥 정도 나왔으니까 통상 이제 16,500원대에서 4바닥 정도 나오면 이제 추세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작은 바닥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큰 바닥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진다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이제 뭐 한 쌍바닥 정도 나왔다고 봐도 무방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파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너무 지루하다 하시면은 11,000원 전에 한번 이제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9,000원대 이 정도 자리가 있으니까 9,000원대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본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점은 지지해주고 있고 또 추세 전환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가격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화승 인덕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DI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우상향으로 추세를 하고 있는 중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 먹을것들이 있고 중기 추세를 봤을 때도 아직도 갈 자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인데 현재 좀 장이 좀 안 좋았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61선 있는 정도에서는 지지를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매수가는 뭐 오늘도 이제 뭐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9,180원 잡아왔고 목표가 15,000원. 15,000원까지만 잡고 봐도 사실 이 구간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는 구간이 종목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돌파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DI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DDD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그 댓글 올라와서 봤더니 다이렉트 디스턴스 다이얼링 장거리 직통 전화다 이렇게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직통 전화인 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2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DI 맞춰주셨고요. 세 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금 감자전 하고 있는데 막걸리는 사오세요. 이런 너무 반가운 문자인데 감자전 좋죠? 감자전 진짜 좋아합니다. 네. 진짜 좋아하고 요즘 진짜 감자전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감자를 갈아가지고 제대로 감자전을 하고 그걸 바삭하게 구워낼 수 있는 그 식당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네. 그 양양 쪽에서 하나 식당을 찾았는데 양양이요. 양양에 이제 감자전을 먹으러 갈 때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전국 각지를 괜찮은 게 있다. 확실한 이제 음식이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는데 네. 그런 이제 감자전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오늘 밤에 감자전 먹고 싶지만 다시 또 강판에 감자를 갈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사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오늘 중에서 가장 표정이 좀 밝으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아무튼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는 문자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0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DI 맞추고 고수에픽 일주일권 받으면 아주 좋겠다. 이 주식 몰빵할 거야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고수에픽 되게 받고 싶으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몰빵은 좀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네. 5% 이하 비중으로 네. 방송보는 재미로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론 가격 전략을 드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10종목을 말씀드리는 10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절가 치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몰빵하는 그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송 보는 재미로 한 5% 이하로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치킨값 벌고 네. 저한테 치킨 하나 먹고 이 정도의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 잘 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분산 투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79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DI 또 정답 맞춰주셨고요. 3살, 6살 꼬맹이들 원에 보내고 이데일리 보는 이 시간 황홀한 기분마저 듭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이렇게 또 어머니 분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3살, 6살짜리 아기들 원에 보내고 TV 보시는 시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없으시나요? 애가 저는 네. 자녀가 없어서. 없으세요? 네. 아, 조카도 없으세요? 조카는 있습니다. 조카를 육아해본 경험이라던가 그런 있는데 없어요? 네. 조카는 딱 1시간 30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그 이상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네. 서로 좋지 않습니다. 딱 1시간 30분 이 정도가 딱 이제 적정 시간이고 그쵸. 조카 중에 좀 드세다 하면은 35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딱 30분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 이상 보면 서로 이제 질리거든요. 네. 네 30분 정도 딱 좋더라고요. 아, 또 육아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또 저희 방송과 함께 또 힐링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재밌는 시간 함께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개장한 이후에 오전장에서는 뚜렷하게 이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구간에선 둘 다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개장한 이후에 빠르게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점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0.62%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3,18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 6거래일 만에 지금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1,651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 동반 매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들만 홀로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은 그래도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빠르게 좀 낙폭을 키워내기는 했지만 좀 더 강하게 좀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05%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1,0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 11거래일째 연속해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나마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내면서 코스닥 지수 지금 조금씩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문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라서 철강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2%가량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그 원인을 두고 중국의 감산 효과도 있었고 여기에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3%대 강세, 대한제강 5%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3%대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철강주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철금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 소식에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기니에서 발생하고 있는 쿠데타의 여파가 있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일 알루미늄도 오늘 11% 급등세 속에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난섬 알루미늄까지 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LX하우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인수전에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한샘의 B2C 지금 유통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시공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도 5.94%의 상승불 계속 유지해내면서 94,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 테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방안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영화 테크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지금 폐 배터리 관련해서는 20만 톤, 25년까지는 78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업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영화 테크 장 9시 반 구간성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며 8.51%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시장에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철강주, 이차전지 소재주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에코프로비엠과 LNF 함께 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흐름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